이 글은 조선일보 2024년 4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조선일보에 있는 김대중 칼럼입니다. 김대중 칼럼. 무엇보다 너무 빨리 대통령병 걸렸던 것 아닌가. 왕처럼 대접받는데 익숙해져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잊었던 것 아닌가.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라는 제목입니다. 읽겠습니다. 윤 대통령을 다시 주목한다. 윤 대통령을 다시 주목한다. 4월 10일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과 평가 성격인 만큼 윤 정부를 불신임한 것이고,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 물러가라는 것인가? 아니면 대오각성해서 잘하라는 경고장인가? 만일 우리가 내각제라면 윤 정권은 그날로 퇴진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어떤 진로를 택하든 그의 앞길은 험난하다. 심하게 말하면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3년을 버티기 힘들 것이다. 야당과의 협치를 말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등이 끄는 야권이 윤 대통령이 잘 되도록 협조할 리가 없다. 보수권이 망해야 다음 대선에서 좌파가 집권할 텐데 윤 정부를 도와준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미 기고만장한 야권 사람들이 윤 대통령 모욕 주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다못해 총리 장관 등 인준 과정에서 엄청난 몽니를 부릴 것이 무난 만큼 설사 윤 대통령이 탕평적 인사를 도모한데도 결과는 혼란과 혼돈과 질의 명렬뿐이라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둘째, 윤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의 경험과 경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그의 성격과 태도를 바꿀 만큼의 성격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그리 쉽고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용산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말을 들어보면 윤 대통령이 너무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한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강하고 자신이 지식과 선의가 통한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이번 의대 정원 파동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과의 악력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부인의 문제에서 잘 드러난 불통 그대로다. 셋째, 그의 국제적 위상의 하락이다. 그가 2년간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을 드러핀 것이 있다면 자유민주 우방으로서의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회복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번 총선으로 그를
사실상 레임덕 대통령 취급할 것이다. 그의 발언권은 대통령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윤 대통령은 바이패싱 당할 우려가 있고 한국의 안보와 주한미군 문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나는 그 무엇보다 윤 정부의 패배가 한국 사회의 가치 전도적인 측면을 드러낸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행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이재명과 조국 지지 세력의 거짓과 뻔뻔함과 사법적 리스크를 압도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윤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남은 3년을 그렇게 시리 명렬하게 보낼 수 없다는 사람들은 그 3년이 생각만 해도 무섭고 시겹다고 한다. 야권이 기고만장해서 한국의 정치를 좌편향하는 곳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사람들은 차라리 윤 정권이 여기서 물러나고 새 판을 짜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본다. 그래서 주변에 설문조사하듯 물었다. 내가 아는 23명의 사람은 보수층이어서 그런지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물러나는 것은 상책이 아니라는 의견이었다. 윤 대통령이 대호각성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했다. 윤 정권이 아무리 못해도 친북 좌파 세력의 준동보다는 낫다고도 했다. 그것이 국민의 메시지라고 했다. 오히려 오늘의 패배가 윤 정권의 각성과 재정비를 극복해서 3년 후 대선에 이재명 당을 저지하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 지금 보수층의 선택이라고 했다. 그런 관점에서 윤 대통령은 2년 전 대권에 도전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그는 아무 연고도 없고 정치권 그것도 고루하기까지 한 보수 정당의 높은 장벽을 넘어 대통령 후보를 따냈고 집권 여당을 제치고 대통령의 당선됐다. 그가 그때의 심정과 자세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역경을 넘지 못할 리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 그는 지난 2년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너무 심취했던 것 아닌가 하는 자신감도 자괴감도 든다. 무엇보다 너무 대통령 병에 걸렸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대통령 자리가 곧 왕처럼 대접받는 행세하는 자리가 위치가 익숙해져 자신이 왜 어떤 연유로 오늘날 이 자리에 왔는가를 잊어버린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대통령 개인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여기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심기 일전 주문하면서 했던 명언을 되살리고 싶다. 그는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고 했다. 지상의 자리는 오르는 곳이다. 오르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선인들의 명언도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기사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님은 심기 일전에 초심으로 돌아가고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 되시기 빌겠습니다. 저는 한 가정을 그 이끌고 가기도 힘든데 대한민국 제주도부터 38선까지 모든 대통령을 어떻게 돌봐 주시는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재도전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재도전하십시오. 우파를 지켜내야 됩니다. 좌파에 지금 많이 국회의원이 선출됐지만 절망하거나 실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칠전팔기 초심 정신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는 대통령 되시기 바라고 앞으로 좋은 선정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여기완 대독했음.